문재인 후보의 5년 전 부동산 공약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을 버무려낸 어느 야당 후보의 공약을 보니 캠프 참모진에 포진된 교수, 전문가들 수준과 역량이 한눈에 보이고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입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을 제2로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니 다음 공약도 보나마나 뻔합니다. 비아냥되는 건 아니고 평생 하신 검찰 사무 공약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